안녕하세요. 프로기보 무작정 따라하기 수업입니다. 오늘도 48수 꼭 외워보세요. 안녕하세요. 프로기보 무작정 따라하기 수업입니다. 오늘은 48수까지입니다.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하점에 뒀네요. 2번 하점, 3번은 소목에 뒀습니다. 4번은 하점, 자, 길을 일단 두었습니다. 5번은 두 칸으로 붙였죠. 네, 소목에서 두 칸을 붙이는 건 인공지능 바둑이 나오면서 굉장히 유행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5번은 뒀고요. 대기 6번 3-3에 들어왔네요. 이런 장면에서 막는 방향은 두 가지라고 매번 얘기 드렸습니다. 자, 지금은 7번으로 막았고요. 그럼 100은 8번으로 나가야 되겠죠. 8번 나가고. 자, 이 장면에서는 세 가지 정도 수법이 있다 했습니다. 자, 뻗는 수, 한 칸, 앞에 트는 수, 그 다음에 도전머리 두드리는 정도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는 오늘은 어떻게 떴을까요? 네, 9번으로 뻗었네요. 자, 이 장면에서 100은 날 일자 미끄러지는 수가 가장 많아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비는 수, 그 다음에 뛰는 수 정도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 오늘은 밀었습니다. 점머리는 두들겨 주는 것이 보통이겠죠. 이곳을 두었을 겁니다. 자, 11번 두었고요. 11번과 12번의 교환은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흑은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장면에서 손을 빼는 경우도 있고 곳을 젖혀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흑의 다만 수는 손을 빼고 바로 13번의 날일자로 공격을 간 장면입니다. 100으로서도 날일자로 받아줘도 되죠. 네, 자, 이 장면에서 100의 선택은 이곳을 단수칠 수도 있습니다. 자,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을까요? 네, 단수를 쳤네요. 이곳에 14번을 단수를 쳤다는 건 흙이 이어주면 이렇게 100이 뻗는 수인데요. 단수침 이었고요. 네, 여기까지는 네, 정석화되어 있습니다. 자, 16번까지 떴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흙이 할 차례입니다. 그렇다고 이 선에 이렇게 막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양글침을 갖고 싶은 장면입니다. 17번으로 양글침을 왔네요. 자, 두 쪽 다 공격당했을 때 100으로서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은 붙여서 네, 나오는 수입니다. 이쪽 17번을 붙여서 이곳을 보통 살려주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8번 붙였고요. 붙이면 젖혔습니다. 젖히면 당연히 뻗어야 되겠죠? 뻗고 나면 20번까지 되고 나면 흙은 이곳을 붙이게 될 텐데요. 붙였습니다. 100은 붙이면 젖히겠지요? 네, 젖혔고 흙은 이었습니다. 이러고 나서 100은 있는 수도 두어지고 있고요. 네, 이렇게 붙여서 두는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선택은 뭘까요? 네, 24번으로 붙였습니다. 붙이니까 흙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밀어서 네, 25번으로 어떻게 받을 건지 물어봤습니다. 이때 100이 침착하게 이어주고요. 26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흙은 이곳을 2선이지만 큰 자리입니다. 자, 이렇게 젖혀서 27번 젖혔을 때 100으로서는 이렇게 혹으로 뜨는 수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뻗는 것이 아니라 혹으로, 네, 혹으로 떠서 단수를 유도하는 거죠. 자, 이렇게 단수 치고요. 이었습니다. 그러면 흙도 하나 2선이지만 큰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31번 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00도 이 한 점을 어느 정도 제압해 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네, 이 정도 제압하면 되는데요. 32번까지 정석 수순이라고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 자, 마지막 남은 기 이곳이죠. 자, 이곳으로 흙이 날일자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모양상 이렇게 33번으로 날일자로 공격을 하네요. 100도 보통은 날일자로 받는 거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지금은 요즘은 입구자로 떠서 많이 뜨고 있습니다. 입구자로 34번 호구되는 곳은 급소죠. 네, 올라서고 한 칸 뛰었어요. 보통 23전 해주면 되지만 이 장면에서 조금 독특한 수인데요. 저공비행으로 쳐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37번은 조금 어려운 수예요. 자, 그러나 1, 2는 있습니다. 바로 33과 이쪽 라인, 그죠? 어느 쪽이든 차단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100이 이제 선택인데요. 어느 곳을 두어서 이렇게 선택할 것이냐, 33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이곳을 둘 것이냐. 자, 한번 볼까요? 100이 이제 38번에 있네요. 그러면 흙은 이곳이 당연해 보입니다. 이곳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39번, 33에 들어왔죠. 자, 이렇고 나면 넘겨줄 수는 없겠죠. 네, 넘겨주는 건 조금 그러니까 100도 차단을 할 겁니다. 일단 차단하는 수고요. 40번은 차단하니까 그러면 이 돌은 살아둬야 되겠죠. 네, 그러면서 41번 자, 이때 끊깁니다. 손 빼면요. 이렇게 100이 42로 튼튼하게 이었고요. 자, 일단 흙은 살려고 붙이게 되는데요. 자, 붙이고 젖히고 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100으로서는 물론 이곳의 약점을 보강하면 가장 튼튼한데요. 좀 발이 느리겠죠. 그리고 이 돌도 공격하고 싶은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세력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돌을 공격해보고 싶은 장면이에요. 이런 장면에서 100이 네, 46번으로 공격을 갔네요.
자, 흙으로서는 이도를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해야 되는데요. 자, 이것도 끊고 싶고요. 네, 뭐 이쪽이 비어 있거든요, 아직. 그래서 이도는 가볍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47번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도 이도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봉쇄를 택했네요. 자, 그렇지만 아직까지 완벽한 이 105시 100이 완벽히 나와야지만 이게 집이 되기 때문에 아직 완벽한 집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수업을 마칠 건데요. 여기까지만 한번 보면 이곳에 이루어졌던 거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뜨는 네, 소목에서 두 칸으로 지키는 5번의 수법, 그리고 양글침을 당했을 때 한번 이런 장면을 기억해 주시면 바둑 두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부분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1번에 뜨었고요. 2번에 뜨었습니다. 하점에 뜨었고요. 3번에 소목, 4번은 이곳에 하점에 뜨었죠. 5번 기억나십니까? 이곳에 뒀죠. 네, 두 칸으로 지키는 수 5번 소목으로. 그러니까 100이 바로 33에 들어온 장면이었습니다. 33에 들어오면 막는 거두 가지라는 건 알고 계시고요. 자, 막았습니다. 막으니까 100도 밀었고요. 자, 이 장면에서 기 네, 뻗었죠. 네, 9번 수. 요즘 자주 뜹니다. 9번. 자, 이때 100이 이제 선택을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은 밀었는데요. 밀으니까 석점머리를 두들겼고요. 네, 그러면서 100이 젖혔습니다. 이 장면에서 손을 빼버렸죠. 네, 빼고 어디로 갔나요? 거기. 네, 바로 이렇게 날일자로 갔습니다. 날일자로 공격 가니까 100도 이곳을 손뺀 자리를 실리로 챙겼습니다. 단수 쳤고요. 네, 그러니까 있는 건 당연해 보이고 14와 15를 교환하고 나서는 이곳을 두어줘야 된다는 정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또 네, 16번. 네, 2선이지만 네, 16번 뚫는 수 기억해 둘만 합니다. 자, 그러니까 흙이 바로 양글침으로 이제 2를 이제 공격하는 거죠. 13번에 뒀을 때안 받았으니까 17번 수도 굉장히 중요한 수죠. 이렇게 양글침에 왔을 때 100이 어떻게 뒀나요? 한 곳을 붙여서 나온다라는 거 네, 붙였습니다. 18번을 붙였고요. 붙이니까 네, 붙이면 젖혀라는 격언처럼 젖혔습니다. 젖히면 뻗어라. 여기까지는 바로 격언이네요. 그죠? 뻗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곳에 붙였다라는 거 네, 21번 붙이면 또다시 한번 젖혔고요. 젖히니까 그건 튼튼하게 이었습니다. 2, 3번 교환하고 나서 보통 있는 수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 수를 결행했다는 겁니다. 자, 이수 한번 기억해 둡시다. 네, 24번에 뒀고요. 그러니까 흙이 밀었죠. 자, 그래서 100이 튼튼하게 이었고요. 이쪽을 젖혔습니다. 네, 37번 젖혔고 102 장면에서 어떻게 떴나요? 옥으로 치는 수법은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네, 이렇게 떴다라는 거 약점을 이것은 이렇게 뜸으로써 단수를 네, 유도하고 있죠. 단수 네, 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었습니다. 자, 그럼 13번을 제압해 둔다고 했죠. 자, 13번을 제압하는 위치. 물론 이렇게 제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조금 프로양말하고 보긴 힘들고요. 이 정도는 보통 두고 있습니다. 요거 여기까지 한번 기억해 주세요. 32번. 나중에 이쪽에 흙이 다가오는 수가 굉장히 좋은 수가 될수 있어요. 이렇게 놓고 흙이 어디 갔습니까? 마지막 남은 기. 4번. 바로 이곳으로 날일자로 갔었습니다. 날일자 왔죠? 입구자로 또 없고요. 호구되는 곳은 급소다. 그래서 한칸 뒤였다. 이렇게 하면 보통 바둑 격언에 따라서 1입 3전 뭐이 정도에 뜨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장면에서 밋밋하다고 보고 이렇게 저공대응으로 침입한 수를 한번 기억해 둘 만합니다. 침입수는 여러 곳이 있는데요. 예, 33으로 가는 수도 있고요. 그죠? 근데 이 수를 떴다라는 거 오늘 기억해 둘 만합니다. 저런 수를 한번 배워 놓을 만합니다. 37번. 이럴 때 100이 뭐 이곳을 내도 되고요. 이곳을 내도 되는데 자, 오늘의 선택은 이곳입니다. 안에서 살아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39로 당연히 33에 들어가서 살자고 했고요. 예, 차단을 해야 되겠죠. 그냥 쉽게 살려줄 수 없으니까 40번으로 뻗었습니다. 그리고 41번 뒀죠? 그래서 100이 튼튼하게 일단 연결을 도모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완벽하게 살아두기 위해서 붙였고요. 붙이면 젖혀라. 젖히면 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약점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죠? 여기를 뜨고 있을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기분상 이도를 어떻게든 공격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46번을 공격했고요. 북도 바로 움직이지 않고 일단 응수를 물어봤습니다.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100이 봉쇄를 한 장면입니다. 흙은 지금 이제 이쪽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이쪽 라인도 아주 큽니다. 계속 진행이 되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